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졸업식.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행사. 오늘은 클레이! 날날날! 졸업을 축하해요! 오늘은 우리 유치원 언니 오빠들의 졸업식이에요. 모두 졸업을 축하해 주세요. 네. 졸업생들 들어오세요. 우와, 졸업 모자, 졸업옷 너무 멋있다. 근데 졸업이 뭐야? 이제 유치원에 나오지 않는 거야. 유치원에 안 나온다고? 유치원에서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학교에 가야지. 어?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야? 언니 오빠들이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졸업을 축하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모두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유치원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얘들아 사랑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선생님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언니 오빠 졸업 축하해요. 고마워 보야야. 소중한 추억들 생각해, 생각해 우리의 순간들 행복한 웃음으로 자라난 우리들 멋진 우정으로 만난 친구들. 신나게 같이 놀던 우리 친구들 잊지 못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날 보던 빛나는 까만 눈동자 두 손 잡아주던 우리 추억들 생각해, 생각해 우리의 순간들 잊지 못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첫 졸업식. 예. 졸업식 꽃다발을 만들자. 오늘의 준비물 알록달록하지.
얇게 펴주고 가위로 촘촘하게 잘라줘. 그 상태로 돌돌돌돌 말아주면 완성! 이번엔 분홍색 클레이도 사각사각 돌돌돌, 보라색 클레이도 돌돌돌. 이 꽃은 카네이션 같다. 꽃에는 잎이 있어야지. 초록 클레이를 작게 굴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자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줘. 초록잎 완성! 이제 꽃들을 감쌀 포장지를 만들자. 손으로 클레이를 얇게 펴준 다음 밀대로 쭉쭉쭉 밀어줘. 종이처럼 얇아졌지? 꾹꾹 눌러 네모 모양을 만들면 꽃 포장지 완성! 마지막으로 끈을 만들자. 손으로 돌돌 밀어 쭉쭉쭉 늘리면 돼. 꽃 포장지를 살짝 말아서 꽃다발 모양을 잡아줘. 담아보자. 끈도 매고 나비 모양으로 분홍 리본을 만들어서 졸업식 꽃다발 완성! 기억해, 기억해. 소중한 추억들, 추억들 생각해, 생각해. 우리의 순간들, 순간들. 행복한 웃음으로 자라난 우리들, 멋진 우정으로 만난 친구들. 신나게 같이 놀던 우리 친구들, 잊지 못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날 보던 빛나는 까만 눈동자, 두 손 잡아주던